포항근 굉장히 또 잔뼈가 굵은 선수고요. 네. 빠져나왔습니다. 김재민의 돌파. 아, 빠릅니다. 김재민 본인이 직접 갑니다. 네. 박스 안쪽 뒤쪽에서 슈팅! 아, 원더골을 터뜨립니다. 화성FC. 와, 지금 흘러나온 딱 그 공간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왼발 슈팅으로 꽂아 넣고 있는 네, 화성FC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함에 혀를 뚫었던 김민식의 엄청난 중거리 득점. 스코어 1-0입니다. 와, 정말 벼락 같은 중거리 슈팅이고요. 김민식 선수가 종종 이렇게 외곽에서 중거리 슈팅을 자주 시도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흘러나온 공 정말 마음 놓고 때렸는데 아, 그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빨랫줄을 낮게 걸어놓은 것처럼 네.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와, 정말 이 골은 이번 라운드 그리고 이번 시즌 통틀어서 베스트골 후보에 들을 것 같고요. 네. 화성FC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오늘도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엽 오른쪽 길게 뽑아줍니다. 김성환 살짝 내줬어요. 띄워 보냅니다. 슈팅! 정호영! 정호영의 원더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1-1. 와, 지금 이 골은 정호영 선수 본인에게도 정말 특별한 골이고요. 네. 위기에 빠진 파주 구해내는 골이기도 합니다. 원정에서는 지지 않는다 파주시민 축구단 정호영 선수가 동점을 기록합니다. 와, 정말 느슨해진 경기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정호영 선수의 바이시클킥이고요. 자, 이 공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 골은 또 앞선 장면에서 이 김민식 선수의 선제골에 이어서 오늘 경기 벌써 두 번째로 이번 시즌 베스트 골 후보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주의 골이 올해의 골이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공은 뒤쪽으로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를 정확하게 가져가기가